마켓 리더에게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신재생 에너지 오늘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좀 중요한 분 모시고 이거에 대해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키맨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원님,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모시게 돼서 영광이고요. 오늘 네. 주가가 또 마침 신재생 에너지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관련해서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제부터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IRA가 확대되면서 좀 기대되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핫한 뭐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지만 전기차부터 먼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사실 우리나라와 가장 경쟁 업체들이 모여있는 나라 하면 중국이잖아요. 중국 기업들이 근데 글로벌 진출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고 해요. 저희한테는 좀 위협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던데 중국 기업들 이렇게 글로벌 진출 속도 빨라진 배경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술 축적을 많이 했고요. 네. 업체들이 초기에는 뭐 배터리 주행거리도 좀 낮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만의 기술적인 노하우로 많이 좀 그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작년도에 100만 대까지 올라갔었고요. 오. 올해는 한 80만 대 정도 수출이 예상이 됩니다. 아, 그리고 유럽에 직접 이제 배터리 공장을 짓는 초기 단계에 들어가서 초기에는 이제 CATL만 좀 네. 두각을 나타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른 약 한 중견 규모의 배터리 업체들이 한 4개 업체가 유럽에 공장을 짓는 것이 확정이 됐고요. 2025년부터는 이들이 만드는 이제 배터리가 유럽에서 직접 생산되면서 중국의 수출 전기차를 통한 배터리와 함께 중국의 배터리 점유율이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IRA가 도입이 어쨌든 돼서 중국의 추격에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배터리 회사들이 앞으로도 안정적인 성장을 할 것입니다만 유럽은 우리 배터리 점유율이 7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2021년 기준으로. 근데 작년도에는 60% 초반으로 떨어졌고요. 중국은 10%포인트 이상 점유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중국의 공격적 투자가 저희들의 점유율을 낮게 한 거라고 그렇습니다. 보는 겁니까? 그래서 유럽은 아무래도 중국, 한국 업체들 그리고 이제 신생 유럽의 배터리 회사들 이런 이제 3파전이 2025년 이후부터는 좀 치열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3파전이 25년부터? 2025년 이후부터 새로운 배터리 공장. 우리 업체들은 이미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잘 하고 있고. 벌써 중국에 아까 4개를 공장 짓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4개 업체들의 공장의 건설이 확정이 됐고요. 네. 공장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건 CATL 공장. 네. 그리고 헝가리의 CATL이 세계 최대의 배터리 공장을 짓죠. 짓는 것을 최근에 이제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3파전이 본격화되면은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잘 살아남기를 왜냐면 잘 하고 있던 시장이었잖아요. 네.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일단 미국에서는 IRA 이 보조금 혜택 관련해서 미국 전기차 업체 상당수가 한국 배터리를 채택할 예정이다라는 기사들을 좀 보게 되었어요. 네. K배터리 이 흐름 받아서 좀 지금의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 전망 국내 기업들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미국은 뭐 우리 업체들이 사실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네. 웬만큼 다 장악을 한 상태라서 오. 특별하게 이견이 없는 지역이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IRA 규정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 업체들이 생산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배터리의 전방 소재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당장은 중국의 어떤 네. 여기서 벗어나기 좀 어려워요, 공급 부분에서. 그래서 일부를 좀 완화한 부분이 있어서, 제한적으로는 좀 미국 시장에 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포드와, CATL의 뭐, 라이센스 공장부터 해서, 미국 내 미시간에 새로운 양극재 공장 건설이 이제 최근에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고요. 그러나 저희는 미국 시장은 그다지 이제 중국 업체들이 활기를 띠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일본 파나소닉과 한국 또는 이제 또 다른 일본의 배터리 회사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과의 또 이극 체제일 것이다.
양극 체제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오히려 중국보다는 일본과의 경쟁이 생긴다면 생긴다. 그렇죠. 파나소닉은 워낙 이제 테슬라를 네. 통해서 거기서 잘하던 업체였기 때문에 파나소닉도 최근에 이제 공장 증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이제 또 일본의 업체들도 좀 시장 진입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는 독보적이다라는 쪽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마음을 기울여도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네. 네. 좀 안심되는 마음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만 하더라도 뭐 고평가 논란 속에 좀 주가도 휘청휘청하는 모습인데 좀 이 관련주들 저희 변동성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큰 그림은 배터리 관련주들이 다 좋습니다. 네. 2030년까지는 미국, 유럽 공이 이제 각각 천만 대씩 전기차가 팔리는 시장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은 좋은데요. 그 안에서 이제 일부 소재 회사들은 너무 미래의 이익을 한꺼번에 좀 많이 땡겨와서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부담이 있죠. 예, 이제 그런 종목들만 피하시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종목들은 좀 중장기 투자를 하셔도 뭐 전혀 무리가 없죠. 네. 그러면은 변동성 대비라는 단어는 좀 어울리지 않고 시장 전체에 네. 대해서 어떤 변동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종목별 차별화는 당연히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볼 만한 네. 종목들을 찾아보자. 그리고 이제 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이 일부 양극재 업체들의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면서 그것의 원재료로 쓰이는 리튬이라든지 이런 광구 개발 주들의 주가가 너무 지금 과대평가되는 국면으로 가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사실 리튬 광구 개발이라는 것은 상당히 쉽지가 않은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광구라는 것이 탐사권이라든지 이런 가치를 갖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안정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막 그런 뉴스를 남발하면서 기업 가치가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이거는 좀 큰 기업이 하는 그런 비즈니스여야 되고 또는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에서 그 탐사권을 갖다가 확보를 해야지 미래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발권은 사실은 정부들이 그 소유하려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바이든 정부가 석탄 가스발전소의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그러니까 좀 대대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탈탄소 전략이라고 흔히 부르고 있는 상황인데 좀 가장 큰 조치였다고 해요. 저희가 이걸 통해서 좀 얻을 수 있는 포인트 무엇이 있을지 정리해 주신다면요. 그 발표는 IRA를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네. 하나의 세부 항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38년까지는 미국의 천연가스와 석탄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거기서 나오는 탄소 배출을 거의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제로로 만드는 방법은 이제 알아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요. 네. 뭐 탄소 포집 장치를 단다든지 선택입니까? 네, 그러니까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사실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제외하면 나머지 방법들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수반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미국이나 유럽은 재생에너지 단가가 제일 쌉니다. 네. 다른 화석연료 대비해서. 그래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빨리 해라. 이런 이제 시그널이죠. 강력한 시그널이고. 그렇게 하면 IRA에 포함이 된 많은 보조금을 준다. 이런 이제 정부의 정책의 강화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대책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EU에서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좀 늘리는 데 집중하는 추세가 포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내 업체들의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잘 하고 있는 네. 우리의 풍력 태양광 관련 제조업체들은 굉장히 탄력을 받게 될 겁니다. 앞으로 한 10년 동안 미국과 유럽 시장이 풍력 태양광으로 보면 2배 이상 시장이 커지거든요. 그리고 그 커지는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과 미국이 미국은 IRA로 이제 거기서 생산을 하는 업체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AMPC라는 네. 것을 확정을 했고요. 유럽도 올 연말 안에 이런 이제 생산 보조금을 주는 것을 확정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 현지에서 잘하는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아마 최대 황금기로 들어간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와, 최대 황금기란 단어까지.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네. 그렇게 풍력이나 태양광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한테 직접 보조금을 준 적이 없었거든요. 오. 시장이 두 배 이상 커지는데 보조금을 주니까 뭐 최대 황금기라고 할 수가 있죠. 와, CS윈드 그럼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11일에 작성하신 리포트를 확인을 네. 했습니다. 매수 의견인데 강력 매수로 바꾸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또 강력 매수로 하시는 경우를 잘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시다시피요. 저도 처음입니다. 네. 처음 와보신 네, 거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CS윈드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오늘장 주가 흐름도 일단 괜찮고 제가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미국에서 이 IRA 추가 발표를 하기 전에 리포트를 작성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또 잘 맞아 떨어지는 이것도 있고 CS윈드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에서 또 그렇게 강력 매수하셨나요? 그러니까 CS윈드가 상장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좀 노이즈들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은 공장이 미국과 유럽에 없었고 아시아 쪽에서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하는 구조다 보니까 무역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해당 공장들이 사실은 거의 뭐 셧다운되는 네. 이런 이제 이슈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과 유럽의 공이 직접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해당 지역에서 일어나는 정책의 효과를 고스란히 이제 실적 증가로 볼 수가 있는 업체가 된 거죠. 그런데 작년에 IRA와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일어난 유럽의 에너지 전환 정책, 리파워 EU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이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CS윈드 같은 케이스는 앞으로 한 10년간 고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토대가 확정이 된 거죠. 그것과 관련된 이제 업황의 호전은 내년부터 일어나는데요. 다만 이제 제가 스트롱바이를 좀 빨리 한 것은 네. IRA에 포함이 되어 있는 CS윈드한테 주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올해부터 집행이에요. 오. 그래서 실적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400억이었거든요. 네. 올해 저희가 1,700억 보고 있습니다. 몇 배예요? 4배 정도 증가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2,800억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 연도에는 4,000억 이상 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속도인데요. 작년 대비해서 보면 2025년도에는 10배가 증가하는 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증가는 사실은 아마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속도의 성장이 당분간 이제 계속되고 더군다나 이 가시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네. 네, 유럽과 미국의 정책의 효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좋은 기회를 좀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CS윈드 오늘만 놓고 보면 일단 많이 올랐는데 지금이라도 접근 괜찮겠습니까? 그럼요. 제가 추정하는 타겟 프라이스가 14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네. 뭐 오늘 아직 7만 원대잖아요. 네. 7만 원대고 저희가 예상하는 제가 예상하는 추정 실적이 나오게 되면 2025년도에는 PER이 10배 초반으로 떨어집니다. 해외 업체들이 현재 주가 기준으로 PER이 20배 이상이기 때문에 CS윈드는 지금 굉장히 비교 업체들 대비해서 절반 정도의 프리미엄에 거래되고 있죠. 그래서 정상화만 된다 하더라도 주가의 업사이드가 굉장히 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가운데 탑픽을 좀 꼽아보고 싶습니다. 이사님이 보고 계시는 신재생에너지 탑픽은요? 당연히 CS윈드죠. CS윈드. 네, CS윈드고. 스트롱바이.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태양광으로 보면 하나솔루션이라는 업체가 있죠. 그 회사 역시 미국에서 IRA 보조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두 개 종목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S윈드 이야기는 좀 전에 좀 자세하게 들었고 한화솔루션도 좀 투자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한화솔루션은 사실은 태양광은 중국 업체들에 비해서 밀려서 네. 우리 업체들이 경쟁력이 좀 낮았었거든요. 그런데 IRA로 미국의 공장을 짓는 태양광 업체들한테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한화솔루션의 중장기 성장도 이제 본격화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저희가 좀 앞으로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미국은 이미 이제 정책이 완전히 세팅이 됐고요. 네. 유럽의 그 넷제로 인더스트리 액트라는 IRA와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 올 연말 안에 확정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수소 강국이 미래에너지 전쟁 승자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수소 쪽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수소가 반드시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이유는 네. 재생에너지가 아무리 100%가 된다 하더라도 메꾸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에서 전환을 해야 되는 네. 예를 들면 뭐 철강 회사들 굉장히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데
이런 회사들이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철광석을 녹일 때 코크스 대신 수소를 내야 됩니다. 네. 이미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작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교통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대형 트럭들 또는 중장비들, 항공기, 선박 이런 무거운 운송수단들은 배터리로는 사실은 경제성이 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전도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유럽과 미국의 생각이고요. 역시 올해부터 이 수소의 생산과 이송의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각국들이 유럽과 미국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오. 그래서 이제 수소의 스토리가 시작이 됐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개화까지는 아니지만 시작 단계가 개화라, 열렸다. 그렇죠. 개화는 이제 꽃이 활짝 피는 거니까 네. 그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이 전기차도 사실은 충전 인프라가 먼저 깔리고 난 뒤에 시장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소도 이제는 요 생산과 소비와 관련된 인프라 확충이 오. 국가들의 천문학적인 투자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수소 연료 전지와 또는 수전의 설비를 건설하는 지금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뭐 우리 미래에 자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자연을 또 물려주기 위해서 필수 산업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는 산업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또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님과 함께 이런 내용 나눠봐서 좋았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고요.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